이제는 남편과의 섹스를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계속 불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해보라고 하세요. 말씀드려요. 아닙니다. 뭐 우선은 저도 더 서칭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논문을 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입술의 두께와 성 호르몬과의 관계가 아직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마 어깨가 넓다는 게 테스토스테론이 좀 더 뭔가 남성적인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깨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남성 호르몬이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살이 조금 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덩치가 조금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깨가 넓은 분들이 꼭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분의 경험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테스토스테론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이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연관된 논문은 좀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성욕이 있으니까 스킨십에 가한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의학적이진 않지만 뭔가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욕도 좀 높다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얘기 많이 하시죠. 연기하신다고. 좋은 척하고 막 우선 본인도 좋아야 되지 않겠냐, 요구를 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성 파트너를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저는 그거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네네, 본 적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선은 여성의 성욕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 호르몬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호르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20대에서 30대인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감소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고 이게 여성에서는 정말 그냥 생물학적으로 따진다면 20대에서 30대 때가 제일 높은 시기를 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욕이라는 거는 여성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해요. 남성에 비해서 정신적인 게 정말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단순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뭐 우선 정신분석학에서 리비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 성욕 감퇴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정설로 여겨지는 거는 폐경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폐경 전 여성이 폐경 후 여성에 비해서는 성욕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호르몬 때문에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출산 여부, 남편과의 관계, 남자와의 관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일반화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요.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성욕이 없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하기를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했었던 분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분가하라고 그랬어요. 분가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시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껏 섹스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환경을 조금 바꾸고 특히나 약간 좀 성욕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자기 강박적인 성격이 많으세요. 깔끔하고 약간 일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다른 가족들을 챙기는 일들이 섹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과의 섹스를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계속 불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뭔지를 쭉 찾아보고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보는 게 좋고요. 자위를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섹스토이 같은 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본인의 몸에 대해서 분만을 하셨어도 이미 성관계가 있고 아기까지 낳아보셨는데도 본인의 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무도 없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섹스토이를 가지고 본인의 몸을 탐색해보기를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여성에서의 성욕이 과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고 다니는 경우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정신과로 가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